굳게 진짜. 네. 정말 포기 안 하시고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네. 반가워요 고운 손님들. 고운대 2탄 교재 활용법입니다. 기출올리 교재. 네, 기출올리 교재 활용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찍고 있고, 오늘은 특별하게 강남 대치러셀에서 선생님 수업을 들었던 고운 손님 원준이가 선생님 연구소를 찾아줬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근황은 잘 들었어요. 네. 네. 성인 됐다고. 네. 그거 이러고 내일 또 글램핑장 간다고. 네. 사실 성인은 1년 전에 됐지만 코로나 때문에 잘 못 놀고. 네, 좋아요. 잘 놀고 있어요. 부럽다. 네. 자. 네. 네. 그냥 안 그래도 원준이가 그 뭐냐 교재 화보 공개가 되고 나서 네. 진짜 많이 물어봤어요. 진짜로 연예인 아니에요? 아니. 본사에서도 네. 미팅 했는데 선생님이 네. 모델 섭외한 거 아니냐. 진짜 아니라 제자다. 그냥 일반인이다. 근데 네. 아무도 안 믿어. 왜냐면 사진을 너무너무 잘 찍고 네. 그게 좀 해명해 주세요. 네, 저 일단 뭐 당연히 연예인은 아니고요. 학생이고 그냥 선생님 수업을 제가 고3 때 현역 때 현장에서 들었던 학생입니다. 그리고 맞아요. 지금 21살이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인이라는 네네네. 것을 일반인이 네. 아닙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아니 믿으셔야 돼요. 네네. 네, 자 그러면 이제 교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네. 그래서 이게 교재인데 이제 선생님께서 새로 교재를 오늘 올해 출간을 하셨는데 이제 이 교재는 어떤 수업에 활용되는 교재인지 여쭤보려고 해요. 기출 홀릭이라고 5월 4일에 개강하는 강좌에서 사용되는 교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념을 듣고 또 입에서 실력 완성으로 심화 강의까지 들었다면은 이제 기출을 한 바퀴 쭉 돌리면서 평가원이 주제별로 쓰는 워딩 그리고 전형적으로 출제하는 유형 이런 것들이 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 바퀴 쭉 돌리면서 안정감과 시각을 갖기 위한 그런 기출 홀릭이라는 강좌에서 쓰는 교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교재는 선생님께서 작년에 만드시고 작년에 쓰신 교재인데 여기 보면 700제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올해의 교재는 350제고 그러면 딱 한 해 사이에 절반으로 문항이 줄었는데 이런 올해 교재는 또 작년과 다르게 어떤 식으로 이용이 되는지 여쭤보려고 해요. 맞아요. 줄은 이유는 이제 개정교육과정 이후에 수능이 두 번이 치러졌고 평가원이 내는 어떤 패턴 유형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정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영수 공부하느라 시간이 없고 바쁘기 때문에 진짜로 나올 것들 또 풀어볼 문제들만 엄선해서 담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작년보다 업그레이드 된 교재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교재를 이제 수업 때는 어떻게 활용을 하시는지 설명을 들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교재 받으시면 이제 두 권 이렇게 패킹이 되어 있고 얇은 게 해설, 그 다음에 이게 본교재예요. 그래서 사실 수업이 5월 4일에 개강합니다. 그리고 6모 전에 종강을 할 건데 수업을 들으면서 따라오셔도 돼요. 그래서 일단은 팀별로 구성이 되어 있어. 그래서 개념 수업도 주제별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팀 보면은 일단 첫 번째는 지문 분석. 기출 지문 중에 꼭 봐야 되는 거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OX 선지가 있어요. 선지는 전문항 다 해설을 담으려고 노력을 했고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완성형 문제들이 쭉 진행이 됩니다. 이 사문의 집이라는 개념 강의 워크북이 있었는데 거기에선 되게 쉬운 학력평가 위주로 담았다면은 여기에서는 평가원 문제 위주로 많이 담으려고 노력을 했고 또 학평 중에 되게 우수한 문항들이 다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푸시고 수업 때 전문항 해설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르는 문제 한해서 발췌해서 강의를 통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교재 그 수업 개강이 5월인데 그럼 이 교재를 미리 사서 풀 수 없는지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굳게 진짜 좋은 질문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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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재가 이미 입고가 되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네, 교재가 이미 입고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 교재에 들어가시면 가서서 기출 올리 검색하시면 있고, 그래서 비타민 교재를 찾기 어려우면은 선생님 새소식에 선생님 1월 업로드 계획이 있는데 거기 밑에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서 교재를 미리, 특히 다시 원준이도 다시 공부해서 알겠지만 기출을 빨리 좀 풀어보고 싶고 그런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뭔가 현역분들은 그 개념을 쌓느라 그런 걸 좀 나중에 해야겠다고 미루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뭐 재수라던가 뭐 N수생 분들은 이게 아무래도 개념이 선행되어 있는 분이 많기도 하고 그런 분들은 한번 그 3월달이 되기 전에 한번 기출을 싹 돌리고 싶다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미리 사는 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도 올해 좀 서두른 이유가 재수 이상 학생들이 조금 빨리 풀었으면 좋겠어서 기출을 한 바퀴 돌리면 되게 좋거든요. 안정감 생기고. 그래서 여러분들 미리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 원준이한테 궁금한 거. 네. 원준이도 이제 3호 공부를 했잖아. 네네. 그래서 기출 문제집이나 강의로 네. 공부를 했을 텐데 네. 혹시 추천하는 학습법이 있으면. 저는 이제 그 아무래도 기출은 반복되니까 그걸 좀 효율적으로 최대한 빠르게 회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까먹진 않게 반복을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기출 문제 자체를 그냥 일반 단순 개념 문제랑 그 개념 활용 문제로 양분해서 미리 모아놓고 그거를 각자 방식대로 다른 방식으로 분석하는 공부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 도표나 일반표 문제들은 개념 활용 문제라고 설정을 해두고 그 외에 뭐 그냥 그 선생님께서 하신 뭐 기갈상이나 뭐 학교에서 변태가 나타나서 축가로 가는 문화의 속성? 네, 뭐 그런 것들을 이제 그냥 일반 개념 문제라고 설정을 해두고, 일반 개념 문제는 그냥 단순히 내가 그 문제를 맞던 틀리던 1번부터 5번 선지를 전부 다 그 어절 단위로 끊어서 다 정리해두고, 이 선지는 맞았으면 왜 맞았는지 뭐 이 선지는 틀렸으면 왜 틀렸는지를 그 옆에 하나하나 다 분석을 하는 걸로, 그러니까 선지를 뜯어보는 느낌으로 맞아. 계속해서 반복을 했어요. 그게 맞던 틀리던.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 해놓으면 이제 내가 취약한 파트가 어느 파트인지 조금 눈에 보여요. 그래서 한번 1회독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 그 범위를 다 하고, 2회독 때부터는 내가 그 정리해둔 걸 바탕으로 좀 취약한 파트만 계속 해독을 하는 느낌으로 맞아. 일반 개념 공부를 했고요. 도표 문제는 아무래도 그 유형이란 게 있으니까 뭐 그런 유형들을 다 각자 설정해두고 그 유형을 원리를 파악하는 좀 깊이 있는 공부를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 그렇게 공부를 했었어요. 되게 좋은 말 해줬어요. 그러니까 보통 기출 공부를 할 때 네. 풀고 맞으면 땡! 넘어가고 맞아. 그러면 진짜 얻어가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어. 원준이 말대로 기본 개념 문제를 일지라도 뭐 예를 들어서 문화 문제다. 근데 되게 쉽긴 하지만 여기 지문에서 내가 진짜 가나다를 다 매칭시킬 수 있는지, 또 선지 중에서 맞는 선지도 배워갈 점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뭐 아까 어절 단위로 끊어서 한다고 했는데 분석을 조금 하셔야 돼요. 선생님이 전문화 해설할 때도 나도 절대로 답만 딱 말해주고 끝나지 않아. 나도 지문도 다 분석하고 선지 1번부터 5번까지 다 분석을 하는 이유가 있거든. 그러니까 답이 아닌 선지도 올해 수능에는 그게 또 답으로 나올 수 있는 그쵸. 내용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아까 개념 뭐라 그랬지? 개념 변형 문제? 아, 네. 응용 문제? 네. 심화 문제, 개념 맞아. 활용 문제 어, 네. 개념 활용 문제 이렇게 심화 문제. 그래서 기출 올리기 표 별도 부록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유형별로 공부한다라고 했는데 맞아요. 저는 보기 편하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이제 다 들어가 있으니까 맞아. 이거 하나만 제대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해봤어요. 네. 너무 고마워요. 네. 인터뷰 너무 고맙고 네. 지금 원준이는 수능이 딱 끝나서 마음이 약간 후련한 상황이지만 너무 편해. 강의를 보는 많은 공부님들은 이제 시작이거나 그렇죠. 매일 마음 졸이면서 공부를 하는데 너무 힘들 거예요. 그런 친구들한테 좀 뭔가 힘이 될 수 있는 네, 그런 말을 원준이가 조금 해주면 어떨까. 일단 인터뷰 응해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네. 원준이는 이제 수능이 끝나가지고 네. 지금 기분이 좋잖아요? 나. 그런데 네, 네. 대부분 영상을 본 친구들은 앞으로 300여 일
험난한 여정을 그쵸? 앞두고 있는 엄청 힘들 거예요. 그리고 하루하루가 힘든 분들이니까 친구들한테 네. 힘내라고 응원의 한마디 해준다면은? 우선 정말 당연한 말이겠지만 정말 너무 힘드실 거예요. 매일매일 정말 전쟁터일 것이고 근데 정말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왜냐면 물론 하루는 정말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지 하면서 지금 살아온 삶을 한탄할 수도 있을 거고 뭐 하루는 너무 힘들어서 공부를 한 번도 한 자도 못 봤던 경우도 있을 거고 또 뭐 하루는 정말 회의감이 드실 수도 있을 거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 안 하고 지금까지 오신 거잖아요. 어떻게든 꾸역꾸역 잘 버티셔서 그거 자체로 정말 박수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정말 존경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걸었던 길이기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고 또 나는 정말 잘하고 싶은데 그 중압감이 엄청난데도 주변에서 들어오는 추가적인 그런 압박감 때문에도 더 많이 스트레스를 받으실 거고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상 모두가 날 안 믿어도 그냥 나만큼은 나를 믿어주고 계속 가다 보면 언젠가 정말 다 보상받으실 거고 그런 노력들이 결국은 결과로 나타날 테니까 정말 포기 안 하시고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네. 진짜 좋은 말입니다. 나라도 힘날 것 같아. 네. 그럼 좋겠네요. 나 너무너무 고맙고 네. 우리 마지막으로 네.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지만 되게 잘했어. 네. 하나 둘 셋. 고은수님 파이팅!